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퍼주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네. 아까 뵀었죠? 네. 아, 유일하게 꽃을 주셔서. 네. 제가 처음에 알아봤어요. 아, 정말요? 어디 사세요? 저. 화장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아, 진짜로.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혹시 몇만 시간이 민망하게 나오는 뒤에. 그래. 더우시죠? 네, 더워요. 더운데. 아, 저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첫인상이요? 네. 하얀 사람 되게 좋아요. 하얀 사람 되게 좋아하고 눈도 되게 큰 사람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처음 보고 나서 아, 이 분위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꽃을 드렸어요. 아... 3개국 하신다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어디? 한국말. 네. 영어. 네. 일본어. 아, 아쉽다. 왜요? 전 다른 언어를 하고 가야 돼요. 어떤? 태국어로 가. 진짜? 아니죠? 아, 할 수 있어요. 태국어. 아, 진짜 해요, 저희가. 한마디만, 제가... 한마디만. 네. 확인해야겠어요. 사리캅. 아, 네. 뭐죠?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오븐 데이트죠? 네, 그렇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아, 오븐 데이트인데.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날씨 덥죠? 그래서 많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준비. 그러니까 저희 노래 중에 차근차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네. 지치지 마요 힘을 내어요 조금 더 오면 나를 느낄 수 있죠 날 안아줘요 기쁜 마음으로 가슴 가득히 나를 사랑해 주세요. 네. 와. 네, 사이판에서 즐겁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네. 네, 항상 지치지 말고 항상 아, 네. 힘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쑥스럽죠. 뭐 선녀 같기도 했고 솔직히 되게 예쁘시고 아름다우시니까 되게 눈이 되게 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하니까 되게 착할 것 같아요, 되게. 엉뚱하신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서 되게 당황했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유머 간 것도 되게 있으신 것 같고. 앞서 있었던 1대1 리무진 데이트. 아우, 그녀의 속마음이 어떻게 움직였을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느낌을 계속 간직한 채 이 네 분과 함께 3대1 데이트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1 데이트에 앞서 먼저 주장 뽑기 대결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3대1 데이트에 앞서 슈퍼주니어가 해야 할 주장 선정 게임. 카약을 이용해 부표 위 목각 인형을 가지고 가장 빨리 헤엄쳐 돌아오라. 네,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즐겨서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수영을 못해가지고 꼴찌할 것 같은데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 수영해서 집까지 가겠습니다. 힘내세요. 너무 더운데 다들 힘내서 열심히 멋지게. 야,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세요. 첫 번째 주장 선정 게임의 위너는 최시원. 안녕하세요. 오늘 3대1 데이트는요, 사이판 해변의 멋진 선셋을 보면서 바베큐 파티를 즐기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데이트 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게임에서 주장이 된 시원 씨가 테이블에 앉을 자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오. 눈을 마주치느냐, 옆에 나란히 앉느냐에 따라 대화의 기회나 깊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연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저쪽인가요? 네.
윤정 씨가 이쪽에 앉으시고요. 저는 그 건너편 앉을게요. 동현 씨 이쪽에 앉으시고 우리 김범 씨 이쪽에 제 옆에. 그녀와 마주보는 자리를 택한 시원. 가장 소외된 대각선 자리에 기범을 앉히는데 이것은 기범을 견제한다는 의미일까? 그럼 맛있는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LA 갈비잖아. 이게 LA 갈비야? 멀티만 분위기 어떨 거야 이거. 네. 잠시만요. 진실 게임이나 한번 할까요? 진실 게임이요? 아 소화 안 되는데? 식사는 괜찮으셨습니까? 아 좋은데 너무 벌레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벌레라서. 그런데 그 색다른 음료라도 여기 메뉴판이 있으니까 메뉴판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데이트룰 주전과 그녀는 서로 음식을 먹여준다. 이게 음료예요? 우리 은정 씨 그리고 시원 씨. 아. 멋진 장면입니다. 처음에 잘했어요. 아니야, 좋아요. 아, 어릴 때. 저 서로의 사랑 변치 마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데이트를 마치고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선택의 시간. 시원, 기범, 동해중. 내일 그녀와 달콤한 1대1 데이트를 즐기게 될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끝까지 함께한 다음에 저 낯을 많이 가려요. 절대 섭섭해하지 않을 거예요. 선택 버튼을 눌러 주세요. 네, 되겠습니다. 오! 에이, 최고의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월드 리조트 동마리아나 관광청과 함께합니다.